네, 이번 시간에는 아동문학가 윤석중 작사, 동료 작곡가 한용희 작곡, 동료 고향 땅을 불러보겠습니다. 제가 힘차게 불렀습니다. 네. 뭐 어린이들은 또 어린이들답게 이렇게 부르고, 저는 또 성악가니까, 성악가답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냥 소리를 내었습니다. 이 가사가 너무나 참 동료로서 아름답습니다. 이런 가사를 보면은 참그 아동문학가를 다시 존경하게 됩니다. 윤석중 선생님 하면은 뭐, 엄청나게 많은 동시를 쓰신 분입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.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?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긴가?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국새 울겠네.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고향. 저녁마다 노을 지는 저기가 거긴가? 날 저무는 논길로 휘파람 날리며 아이들이 지금쯤 소몰고 오겠네. 눈을 감으면 자연스럽게 이 고향의 이 전경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너무나 이 시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고개 넘버 또 고개 아득한 고향. 옛날에는 걸어 다니기 때문에 뭐 작은 고개도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. 아득하게 느껴지고. 지금은 뭐 차로 뭐 전부 다 길도 쭉쭉 뻗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걸못 느끼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걸어 다닐 때 아니겠습니까? 네. 저도 우리 조부께서 한 80리 되는 길을 소 사고 파는데 다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. 저녁마다 노을 지는 저기가 거긴가? 날 저무는 논길로 휘파람 날리며 상상해 보십시오. 아이들이 지금쯤 소몰고 오겠네. 네, 전혀 꾸밈이 없습니다. 이 아름다운 시로 된 고향 땅. 네, 설을 앞두고, 고향에 대한 노래를 동료, 가곡, 망라해서, 시간 되는 대로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